안녕하세요.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. 최근에 들어서 외신이라든지 또는 한국에서도 이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전쟁에 관한 얘기를 잠깐 들려드릴까 합니다. 이 전쟁이 나고 있는 지역은 나고르카라박이라 그러는 지역입니다. 이 나고르카라박은 실질적으로 한국분들이 여행 오셔서 거의 그 코스를 가지 않습니다. 전쟁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들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코카사스 3국 여행, 그러면 아제르바이잔, 그 다음에 조지아, 아르메니아를 여행하게 되지만 아제르바이잔에서도 역시 갈 수 없는 거리고요. 또 아르메니아에서도 역시 가지 않습니다. 나고르카라박이라는 지역은 제가 지금 이제 사무실에서 다 바람 좀 환기를 시키려고 문을 열어놨더니 문서리가 쾅 아주 크게 닫혔습니다. 지금 이제 바람이 아주 조지아는 많이 불고 있습니다. 이 나고르카라박이라는 지역은 아제르바이잔 안에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. 그러니까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국경선을 그을 당시에 나고르카라박을 아르메니아 국경 쪽으로 넘겼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분쟁이 없었겠죠. 근데 이 계속 소련, 구소련에서는 분쟁을 조장하기 위해서 아제르바이잔 영토 안에 아르메니아 민족이 한 80%가량 살고 있었던 나고르카라박이락, 지금 이제 나고르카라박이라는 자치공화국에 해당됩니다. 거기를 남겨놨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나고르카라박 지역에는 구소련 당시에는 아제르바이잔이든 아르메니아든 다 소련 하나의 소비에트 연방국이었죠. 그래서 누가 살아도 상관없었습니다. 근데 91년도가 되면서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 독립을 하고 나니까 이 나고르카라박은 아제르바이잔 안에 있는 땅이지만 실질적으로 아르메니아가 주축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어쩔 수 없이 서로 분쟁이 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사실은 이 분쟁이 전에 또 민족적인 문제가 있습니다. 아르메니아인은 기독교인이죠. 그래서 조지아와 함께 세계 첫 번째, 두 번째 기독교국가냐를 서로 따지고 있습니다. 근데 아제르바이잔은 무슬림입니다. 그래서 또 민족으로 봤을 때 아제르바이잔인은 터키 사람들과 비슷합니다. 그래서 터키, 여기 터키 있고 아르메니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터키나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는 정말 중간에 있는 이 아르메니아가 진짜 이해 가시 같죠. 그래서 이 뭐 아주 정말 그 없어졌으면 자기들이 하나의 국가가 되고 싶은 터키, 그다음에 아르메니아, 아제르바이잔에서 만약에 이 영토가 하나가 된다면 투르크 민족, 이게 같이 민족적인 동질감을 갖고 있게 되죠. 물론 이제 이 많은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에는 그냥 나고르카라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누가 뭘 아르메니아인이 아제르바이잔인을 학살했느니 아제르바이잔이 또 뭐 아르메니아인을 학살했느니 이런 얘기들은 터키가 아르메니아인을 학살한 얘기 이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고요. 이 나고르카라박이라는 지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제르바이잔 영토 안에 아르메니아 나라가 있고 또 아르메니아 영토 안에는 낙치반이라는 또 아제르바이잔 영토가 있습니다. 아제르바이잔 영토가 아르메니아 안에 있고 또 아르메니아 영토 안에 아제르바이잔이 있는 정말 이상한 국경선이 됐습니다. 그래서 유엔에서 한때는 이 나고르카라박과 낙치반을 서로 바꾸면 국경 분쟁이 없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어렵습니다. 낙치반이라는 데는 또 현 대통령, 그다음에 현 대통령의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고향 출신이고요. 그리고 낙치반이라는 건 낙이 노아를 상징합니다. 노아가 나온 땅,
이런 땅이기 때문에 무슬림들 역시 구약을 믿기 때문에 노아의 땅, 노아의 마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바꿀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또 그 땅 나고르카라박이나 낙치반은 아제르바이잔은 사실은 다 사막 같은 영토죠. 중동 국가처럼. 근데 낙치반과 나고르카라박은 또 영토가 비옥한 영토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1991년 이제 처음으로 나고르카라박에 분쟁이 있을 때 아르메니아인들은 구소련 당시에 군인이 많았습니다. 그리고 뭐 해군 제독도 있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아제르바이잔은 경찰밖에 없었습니다. 소련 당시에. 그래서 군인과 경찰이 싸운다면 뭐 군인이 당연히 이기겠죠. 그래서 초창기에 아르메니아가 이기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영토를 뭐 아르메니아형은 아니지만 나고르카라박이라는 자치국에 아제르바이잔인들이 다 추방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아르메니아 자치공화국에 속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뭐 아르메니아 자치공화국 속이죠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참 표현이 어려운데요. 국경은 떨어져 있지만 그 민족의 대부분이 아르메니아이니까 아르메니아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냥 조그만 자치공화국이 됩니다. 그래서 그 뺏긴 땅을 가지고 계속 분쟁이 있어서 21년도 초에는 그 또 아제르바이잔이 드론을 통해서 공격해가지고 아르메니아를 또 뭐 산봉우리 몇 개를 뺏어왔다 뭐 이런 게 있었고 지금 또 역시 분쟁이 있습니다. 근데 이 분쟁 지역이 여행하시는 분들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뭐 소규모 국지전에서 확 뭐 이렇게 아르메니아까지 전쟁이 퍼진다든지 이럴 염려는 현재로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또 이거는 정치적인 아제르바이잔의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하시는 데는 현재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. 물론 이제 더 확전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다시 또 영상을 찍겠지만 코카서스 3국을 여행하는 데 있어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내전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것은 없다.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하르키우라든지 뭐 많은 지역을 뺏기고 있으면서 그렇죠.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가 찾아오고 있으면서 뭐 조지아에서 러시아에게 뺏겼던 아파지아, 오세티아 이런 데를 뭐 찾으려고 침공하려고 한다. 이런 뭐 외신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. 며칠 전 조지아 드림당 현재 여당이 드림당인데요. 드림당에서 그런 일 없다. 우리는 평화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런 일을 벌리지는 않는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현재 코카서스 3국이 복잡한 거는 맞습니다. 또 우크라이나 또 사태도 있죠.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. 이게 진짜 뭐 불안하냐? 아니면 그 여행을 가도 괜찮으냐? 그렇지만 여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. 현재까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내전 부분도 그렇고 또 조지아가 아바지아나 오세티아에 대한 침공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. 그래서 여행할 때 크게 두려움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. 다만 뭐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다르게 추가적으로 사태가 만약 발생한다면 다시 또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어제인가요?부터 시작됐는데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 이거 사실은 이거는 1년에도 뭐 한두 번씩 있었고요. 그동안 뭐 수차례에 걸쳐서 있었던 전쟁이 그 내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민방위 훈련하듯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혹시 또 확전될 수도 있다 그러면 다시 영상을 찍고요. 그 다음 조지아에서 아파지아 러시아에 뺏겼던 아파지아와 오세티아를 침공하러 간다. 이런 얘기 역시 너무 확대된 얘기고 평화적인 거를 원하지 그런 일은 없다라고 발표했다는 거. 혹시 이런 내용들이 더 다른 내용들이 생긴다면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